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Yeah.
나왔어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별별 소리들이 다 들리는데 사람의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마음을 굳게 하면 은혜로 굳게 하는 사람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불안한 얼굴들입니다. 길 가는 분들 보게 되면 잔뜩 움츠러져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겉으로는 혹 웃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 가장 마음이 편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복잡하기만 합니다. 한 가지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안전사고의 위험, 자동차를 타고 가도 누구 와서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난데없이 갑자기 차가 달려오더니 충돌을 합니다. 타이어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는, 그리고 많은 불상자들이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때때로 이 자녀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안고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마음 편한 곳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산속에 올라오신 여러분 반드시 훈훈한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인간이 어떤 감언이설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약 39절을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주여 내 체질이 바꿔지게 해주세요. 나의 환경이 바꿔지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이 변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행복의 두 단어가 내 인생 끝난 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들 할것 없이 수많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여덟 식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여덟 식구 가운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족들이 몇 식구가 있달지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이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선택하실 때 노아의 외모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의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에게 소개됩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가 소개되는데,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상에 전부 다 물바다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악세사리처럼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세상 죄악이 세상 천지를 덮었달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노아같이 나도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생활하지 않아도 그러나 나한 사람만은 노아같이 하나님께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노아같이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성경 기록된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여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은 너무나 힘듭니다. 환경은 점점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를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어도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기쁨이 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내게 임하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의하시는데 어떻게 호의하실까요? 호의란 말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의란 말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의란 말은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곁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은 시편 5편 1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여호와께서 나를 호의하시나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 계속해서 성경 기록된 신구약 전체 약 39절 이상에 소개되고 있는 은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옮겨오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너를 돌보신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세요. 언제? 때가 되면. 오늘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응답의 때가 되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드시면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마음에 파고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짜증스러운 것, 불안, 염려, 두려움이 파고들어오면 은혜 때는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인데 은혜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 때를 만나십시오. 예배도 은혜 때를 만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리아를 그러면 마리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성령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실 때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인격적이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경이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족 출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한 어린 소녀에 지나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이 어린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가 찾아와서 첫 마디가 어떤 말인가요? 천사가 마리아 집을 방문한 순간 첫 마디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도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 봉사를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하세요. 짜증을 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 여러분 넉넉해서 헌금 드린 분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리 쪽이고 저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드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은혜 가운데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와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우리 주님은 함께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얼마나 이 다윗이 훌륭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한 성경 기록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따라하세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 우리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처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집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무엇을 지어줘도 일 안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눈에 보여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했는데 구약의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 70세를 일기로 40년 왕의 생활하다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같은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기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너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데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지 말고 너 가진 것 거기서 더 해라. 이렇게 유언 남기는 사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왕으로 40년 있었으면 검은 부화가 산더미처럼 넘쳤을 것입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답이 같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성전을 사랑한 사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어요. 전부 성전 중심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문화는 전부 성전 중심입니다. 오로지 교회 중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은혜 생활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모릅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따라하십시오.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보세요. 언제 죄가 무섭게 느껴지고 죄를 싫어하느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남을 비판하는 소리 하기 싫고 남을 정죄하는 소리 하기 싫고 남을 욕하는 소리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은혜에 잡혀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워요. 은혜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리에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작은 일도 하나 무엇을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겁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 이 은혜를 체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은혜가 내게 임하면 무엇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고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버립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유다 사람 이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은혜가 바싹 말라버렸는데 유다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사람 한 사람한테 이방 사람들 열 명이 매달립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좀 데려가 달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특히나 이 시대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무슨 일인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늘 기도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남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늘 마음이 밝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은 옷차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성경 과연 그럴까요? 이 은혜의 사람, 옷자락을 잡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구하나요?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당에 앉아서 구걸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성령의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도움 주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한테 그 당시에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될 때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동전 한 입, 두 입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되세요. 구제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하세요. 내 이름을 하지 말고. 당신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나요. 오늘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 옷자락을 잡은 사람과 오늘 이 남이수 안전병이 된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만났습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 다음으로 서열 2위라고 하는 시비대장 보디바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은 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17세 어린 나이에 끌려간 그는 남들이 볼 때 대단히 이 사람 우습게 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요셉 이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 집에 복이 와버려요. 우상 섬기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요셉이 내게 되기 원하고 남이수 안재명이 된 자 잡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불신자 집안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 가정의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주여 우리 성도가 오늘 구약의 요셉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리라. 은혜의 해, 한 해가 계속해서 은혜의 해가 되는 오늘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선파돼. 다시 말씀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은혜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나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루 종일 지나도 내 입에서 예수 소리 한 번 안 나와요. 그럼 당신 성령이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정말 그럴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든지 세상 밖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친다 말은 입을 열면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 많이 하는 사람치고 실속이 없어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세상 얘기 떠들어 보세요. 떠든 사람은 다 그 후에 돌아서면 허전해서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얘기를 많이 하면 마음에 뿌듯한 충만함이 와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쉬지 않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전도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그러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말씀, 말씀이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능히, 무슨 말인가, 거뜬하게, 아무것도 아닌 같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줘요. 오늘 이 자리에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 투성이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셔서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은혜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든든히 세우는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기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좋은 말 하기도 부족한데,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것들을 전부 물어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거기 하세요. 선한 말을 하여 거기 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가 은혜를 주라는 겁니다. 어디서? 입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제는 이 은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이라 했고 은혜의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아는데 저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어요. 늘 얼굴은 밝아요. 늘 마음은 편안해요. 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항상 이러한 사람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생명의 은혜. 따라서 은혜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은혜 말라버리세요. 짜증납니다. 은혜 말라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으로 점점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단 말은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전도하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전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봉사가 안 됩니다. 마음만 앞서.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움직인지 아세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았더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일은 은혜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이 내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봉사를 합니다. 움직입니다. 전도합니다. 예수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성경 전 역사에 아무리 위대하게 서신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스스로 무너져도 보고 스스로 좌절도 해보고 스스로 실패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쓰세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이삭도 넘어졌습니다. 야곱도 넘어졌습니다. 요셉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크게 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은혜 산 것 아닙니다. 구원 돈 주고 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가장 귀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소망 가지고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